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코스피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쏟아지니 많이 가니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반등 구간에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ETF 가지고 반등 주도주 찾는 법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빠르게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방법 자꾸 그 영상마다 댓글 달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날 잡아서 그냥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잡아서 따로 한번 정확하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초창기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 주식을 해라. 미국 주식을 먼저 해라. 아니면 좀 반반씩 해라. 정안 되면 반반이라도 좀 해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미국 주식을 먼저 해야 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아주 이번에 좋은 사례잖아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주제입니다. 이래도 미국 주식을 안 한다고? 이래도 안 한다고? 그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요세 개를 여기다 딱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SPY. 이 미국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보통 요거부터 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QQQ,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대망의 코스피. 요세 개를 이제 차트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요 올해입니다. 올해 YTD가 올해 상승률을 본 건데 지금 SPY가 18.21% 올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그다음에 QQQ 같은 경우에는 19.29%, 코스피는 0.96%. 여러분들이 여기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해놨다. 그죠? 그럼 여기 182만 원, 192만 원, 여기는 이제 96,000원. 96,000원 벌었다. 보세요. 지수에만 투자했는데도 이 정도가 차이 나요. 지수에만. 이게 개별 종목이었으면 더 차이가 컸겠죠, 물론. 근데 뭐 종목은 잘못 고를 수 있다고 쳐도 이 지수에만 투자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특히나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코스피가 여기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 여기거든요. 여기가 저점, 이거 보면 이제 절반 올라왔어요. 이제 절반 왔어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저항이에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재수 없으면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밑으로. 몰라요. 근데 나스닥은 그런 불안한 염려가 보이지가 않아요. 벌써 보세요, 나스닥. 이 파란색이 나스닥이요. 벌써 올라와 있어요, 여기. 하락 시작한 점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미. S&P 500은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같은 하락이 나와서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주식은 다 올라와 있어요, 제자리에. 어떤 주식들은 떨어졌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죠? 넷플릭스 막 이런 것들은 벌써 신고가입니다. 그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창기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식부터 하셔라. 한국 주식 하면서 막 무슨 정보 없나 뭐 없나 뭐 세력이 어쩌니 뭐 차트가 어쩌니 수급이 어쩌니 무슨 환율이 어쩌니 그런 개소리 듣지 마시고요. 그냥 미국 주식에 어떤 거 투자해야 돼요?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뻔한 거 하세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면 생각나는 게뭐 있어요? 애플, 구글, 아마존, 요즘에 인기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 유명한 것들, 또 반도체, 뭐 AI, 그죠? 아니 뭐 배당 많이 주는 거, 아니 뭐 워렌 버핏 갖고 가는 뭐 코카콜라 이런 거, 이런 거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투자하시면 돼요. 미국 주식은 모르는 거 투자하는 게더 위험해요. 근데 왜 자꾸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깨지냐고요, 자꾸. 그래서 본인이 도박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박적 성향.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도박적 성향을 못 버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념반, 후라이드반. 오늘의 썸네일 주제입니다. 양념반, 후라이드반. 미국 주식 반하고 한국 주식 반하세요, 그러면. 대신에 미국 주식은 건드리지 마세요, 사놓고.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또 어떤 거예요? 미국 주식 지금 사도 돼요? 이런 분도 있어요. 요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미국 주식을 모아가면 좋은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렇게 반반씩 하세요, 반반씩. 최근에 미국 주식 사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 없죠, 이제는. 토스는 그냥 바로 돼요. 환전도 자기가 알아서 해주고. 미국 주식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토스로 하세요, 토스로. 증권사 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토스에서 금방금방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토스에서 테슬라 매집하셔라, 한번 이렇게 걸어두셔라. 자동 매수 되니까. 그거 지금 하신 분들 수익 많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밑에서 반등 많이 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금액이 적고 많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나고 있을 거예요. 한15% 이상 수익 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만 해놨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스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미국 주식 안 하신 분들은 일단 시작하셔라. 일단 5대5로 시작하셔라. 5대5로. 한국 주식을 난 죽어도 못 버리겠다. 나는 뭐 어디든 상관없고 수익만 나면 된다. 그러면 한국 주식 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만 하세요. 미국 주식만 하세요. 미국 주식만.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미국 주식이 지금 막 이렇게 높은데 여기가 꼭 지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여기서 사도. 제가 나중에 통계 한번 가지고 올게요. S&P 500 있죠, S&P 5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SPY 이거를 꼭지 때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상승을 해왔을 거 아니야. 이때 꼭지 때마다 이렇게 최고 꼭지 때마다 샀을 때 지금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이게 10년 됐으면 수익률이 그래도 두 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도 두 배 이상. 여러분들이 정말 재수 없어서 막 이럴 때 막 무슨 뭐 위기 때나 막 뭐 코로나 때 이런 데 바닥에서 못 사고 최고 꼭지에서만 샀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100% 이상 수익 났다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왜? 지금 올해에만 18.1% 올랐다니까요. 올해에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이밍은 사실상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쌀 때 많이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썰을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멤버십 분들은 따로 제가 좀 디테일한 수업도 한 번씩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찮은 유가장이 아무리 시부려봐야 여러분들한테 안 들어갈 거고 우리 그 찰리 멍거옹께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찰리 멍거님이 얘기한 건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찾아 오랜 시간 투자하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시장도 보지 말고 지표도 보지 말고 환율도 보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못 맞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걸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돈 빼요? 아니면 더 사요? 이번에 바닥에서 진짜 막 공포 나왔을 때 샀어요? 사봐야 한두 주 샀겠죠. 아니 못 사거나 더 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가리지 말고 사되 좋은 기업에 오래 투자해라 이거예요. 미국 주식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이제 찰리 멍거님 아버님이 이제 어릴 때 했던 말이거든요. 얼마든지 멀리 수용해도 되지만 항상 해변 가까이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해변 이렇게 있고 그죠? 수영을 멀리 해도 된대. 근데 여기 가까이 있으래. 그러니까 멀리 나가란 얘기예요.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나가지 말란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리스크를. 리스크에 뭐가 있어요? 신용. 또 뭐 있을까요? 몰빵. 몰빵.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비중 관리.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항상. 그리고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찾아 오랜 시간 투자해라. 멍거옹께서 한 말은 이건 어떻게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찾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뭐 MBA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언제 사면 돼요? 이때 사면 돼. 이때. 폭락했을 때.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그죠? 코로나 때 너무 좋은 외생적 변수였죠. 그죠?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살려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좋은 기업을 갖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좋은 기업을 알까요? 모를까? 다 알아요. 애플 좋은 거 몰라요? 구글 좋은 거 몰라요? 아마존 좋은 거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폭락이 나왔을 때 지수가 막 30% 이상 폭락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폭락이 나오면 제가 사야 될 리스트를 이렇게 미리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미리 빼놨다니까요. 그때 그거 사는 거예요. 그냥 톡톡톡톡 사는 거예요. 10% 이상 빠졌어? 그럼 500만 원씩 사야 되니까 이거 100만 원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생각은 미리 하는 거예요. 닥쳤을 때 하면 못해요. 손이 안 나가요. 겁나서.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저평가된 좋은 종목들을 미리 갖고 있다가 폭락이 왔을 땐 생각하지 말고 매수하면 돼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용이나 이런 것들 쓰지 말고 리스크 관리, 비중 관리, 현금을 그때 또 살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비중 관리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거예요. 무조건. 거기에다 미국 주식이면 이거는 미국 전제입니다. 한국은 안 돼요. 한국은 워렌 버핏 와서도 깡통 쳤어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 주식은 요 두 가지만 알고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시장이에요. 막 정보나 어떤 뭐 데이터, 막 대주주 이슈, 뭐 무슨 뭐 기업 승계, 물적 분할 이런 거 없고 얼마나 좋아요. 합리적이고 이런 거 먼저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오래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욕심 내 갖고 자꾸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저거 샀다, 이거 샀다 막 하는데 결국에 수익이 나냐 이거예요. 안 나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만할 때 됐어. 맨날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 하다 에이씨 팔 안 해. 시장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 또 등장했고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 아예 안 해. 계속 사람만 바뀌어. 플레이어만 바뀌고 시장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 돈 털어먹고 있다고 개인들 거. 하지 마요 그냥. 자신 없으면 국내 주식 하지 마세요 그냥. 미국 주식부터 하세요. 차라리 미국 주식 3배짜리를 해. 이게 더 안전해. 내가 봤을 때.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3배짜리 짤짜리 운영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드릴 거니까 미국 주식부터 시작하시면서 유가장 채널 구독하시고 멤버십 요 세 가지만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아셨죠? 아무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합리적인 미국 시장 반드시 여러분들 시작 안 하신 분들은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 믿음을 가지고 이쪽에다 비중을 더 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미리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처럼 폭락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사라.
그죠? 지수가 10% 빠졌을 때는 난 500만 원살 거야. 20% 빠졌을 때는 1000만 원씩 살 거야. 30% 빠졌을 때는 2000만 원씩 살 거야.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이 현금들, 사야 될 현금들은 어디요? 채권으로 투자해 놓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외화어음.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외화어음에 이자 받으면서 한 4%씩, 4.8%씩 이자 받으면서 보관해 놓고 있다가 기계적으로 사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 외에 다른 것도 경제지표, 뭐 실업률, 고용률, 연속 실업시장, 청구고수, 지난 연병, 뭐 GDP 거저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그거 안 봐도 수익 난다니까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결국 이 폭락이 다 반영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반영되는 거라고요. 그죠? 굳이 보려면 환율이나 좀 조금 보고. 그죠? 그것도 어차피 또 유관장 보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구독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폭락이 나온 김에 미국 주식을 왜 시작해야 되는지 또 동기부여 차원에서 영상 한번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1년, 2년에서 돈 벌기 딱 이딴 생각 집어치우세요. 5년, 10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해서 나는 뭐 5천만 원, 1억 벌면 돼. 이런 생각을 바꿔드릴게요. 어떻게?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해서 3억, 5억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아주 장기로 오래오래 투자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가장에 나중에 의미 있는 금액들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극하려고 이제. 왜냐면 계좌 이런 거 잘 안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따라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때는 돈 갖다 질러야지 뭐. 수익 난 거 보여줘야지 수익금으로. 그럼 뭐 아우배야, 아우배야 떼굴떼굴 그러지 말고요. 그때 가갖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 시간이 지나서 유추해봐도 아 유가장에 대충 몇 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났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제 영상 초창기부터 보시면 그때 가서 떼굴떼굴 구르지 마시고요. 3년 뒤에 5년 뒤에 떼굴떼굴 구르지 마시고 그때 살 걸, 그때 할 걸, 그때 팔지 말 걸, 유가장 말 들을 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셨죠? 저랑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가장이었습니다.